팽팽하게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쪽으로. 네네. 네.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네, 여전히 저희가 장애 포괄적인 기자회견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에 처음으로 이제 수어 통역이 언제나 일상적으로 배치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기자회견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장애 포괄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결실이 오늘 맺어지는 자리에 첫 기자회견을 이제 저희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맡겨주셔서 오늘 이 기자회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서 기자회견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함께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균 정의당 장애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대범 서울 피플퍼스트센터 센터장이시고 발달장애 당사자이신 네, 김대범님 오셨고요. 그리고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혜인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회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송여정님 서울 피플퍼스트센터 조력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님 오셨고요. 김철환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활동가님 오셨고요. 오늘 함께 이렇게 수어통역을 제공해 주시고 계신 분은 한국수어통역사협회의 조성현 회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제가 여는 발언 읽고 그리고 다른 발언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순간입니다. 바로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적으로 수어 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UN 장애인 권리협약 일반 원칙에 따르면 당사국은 장애인들에게 기회의 균등 및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200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수어 통역의 배치는 진작에 보장되었어야 할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장벽 없는 장애 포괄적 국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사중계 시에는 아직 실시간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자막은 포함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정치 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벽의 제거가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져야 할 장애 인지적 감수성은 장애를 불행한 것 또는 극복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소할 수 있는 장면과 순간 하나하나부터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한 소외와 배제가 없는지 민감성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의 국회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정보 접근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장애인의 국회 방청권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는 국회가 아니라 장애 포괄적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변화를 21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전투표소 중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또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보장 필요성을 말씀해 주실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당사자가 느끼는 국회의 장벽과 참정권 침해의 사례들을 21대 국회가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앞으로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당사자 발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과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실 분들입니다. 순서대로 정혜인님, 김대범님, 곽남인님의 발언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인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인이고요. 장애벽 허물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혜인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20대 국회 때 당시에 정의당의 그 추혜선 위원님과 함께 국회나 공공기관에서의 수호통역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수호통역사가 배치가 됐고 또한 정부 브리핑에 있어서도 수호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시범적으로 수호통역을 배치하는 등 접근 환경을 위해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장애인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단체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발의하는 국회법이 개정이 돼서 국회 내에서 장애인 접근권은 물론이고 온라인 통한 접근 환경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장애인 참정권 문제 개선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정보 접근 환경은 그동안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제약이 많습니다. 정당의 후보자나 공약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투표소에서의 소통도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저희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후보자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 수호통역사 한 사람이 통역을 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도 사실 19대 국회 때 고 노회찬 위원님을 통해서 법을 발의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선거법에서 수어나 자막이 임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청각장애인 유권자들도 권리가 보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혜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있을까요? 올리는 거? 좀 더 올리자. 안녕하세요. 한국 피플 퍼스트 집행위원 김대범입니다. 발달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 피플 퍼스트는 지난 2016년부터 발달 장애 참정권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고, 우리는 쉬운 공보물, 그림 투표용지, 사전 설명회, 공적 조력인의 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는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의 과정에서 정당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선거권은 참정권 중 아주 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처음 발달 장애인도 투표하자고 말하고 참정권을 공부할 때 참정권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야 우리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며 상처받지 않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우리 발달 장애인보다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과 글과 만남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국회에서 오가는 모든 사안들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문자를 통해든 조력인을 통해서든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에 참여는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차별에 기울은 것, 전문가가 우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직접 묻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문자와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2016년도에 발달장애인 권리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권리 선언문 9번째에는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 발달장애인의 정치 참여가 투표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광남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편의 제공 관련 걸 생각해 봤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 국회에 올 일이 되게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 회관에서 토론회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거나 해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때문에 여기 올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제가 올 때 이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활동지원사 함께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편의 제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 2004년도에 이제 시각장애인 의원으로 정하원 의원님이 된 적이 있었었죠. 사실 그때 이제 제가 맹학교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이제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전까지는 점자 블록도 없었다가 이제 정하원 의원님이 생기니까 탄생하니까 이제
점자 블록도 생겼고 뭐 여러 편의 시설들이 갖춰졌더라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또 정하영 의원님께서 당시에 또 초대를 해주셔서 국회에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었고 나름 편의 제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최근에 이제 토론회를 자주 오게 되면서 생각했던 게 방금도 여기 오면서 느낀 건데 점자 블록 중에 선형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 내 걸어가려면 선형 블록이 있어야 이제 반향 감각 찾기가 좀 쉬운데 선형 블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같이 이동하려면 옆에 활동 지원사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보는 분이랑 같이 오지 않으면 환영 잡는 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한 건물 그 뭐 세미나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곳곳마다 예, 핸드레일 아니면은 핸드레일이나 아니면 점자 안내판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 벽에다가 뭐 제2세미나실 이렇게 써져 있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언뜻 못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야 그 토론회를 오는 시각장애인들도 편안하게 그 장소를 찾아서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께서는 신경 쓰셔서 또 점자도 박아져 있고 점자 블록도 설치되는 그런 국회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제가 발언문에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21대 국회 그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시각장애인 참정권에 좀 침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자 공무물이 다 있지 않아서 어떤 점자 공무물은 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만 있지 공약이 뭔지 알 수도 없었었던 공고물도 꽤 많았었고 어떤 거는 내용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세부 내용을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했던 것 같고요. 또한 어떤 투표소에 갔더니 점자 그 뭐야 보조 용구를 미리 배치를 안 해가지고 시각장애인이니까 점자 보조 용구를 달라니까는 5분이나 10분을 기다리게 한 투표소도 있고 하는 등 여러 그런 침해되는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앞으로 21대 국회 투표할 때는 어떤 선거를 할 때든 이런 침해된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님께서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정의당 장애인 위원장이신 박종균 위원장님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장애인 위원장 박종균입니다. 소통관에 왔는데 이렇게 높낮이 테이블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저같이 밑에가 좀 더 파이면은 이용하기가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장애 유형별로 참정권에 관련된 욕구들이 다양하게 다르죠. 저는 소통관에 오면서 많이 좋아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또 장마철에는 비를 맞으면서 들어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새 건물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모든 화장실에 다 있지는 않구나 그런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포괄적 국회와 정치를 만드는 것 바로 국민의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표출되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공간인 이곳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늘부터 공식적인 수어 통역 지원이 시작됩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난 늦은 시기이지만 국민의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에서 이제라도 공식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4년 전 국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은 제1조 목적에서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유상과는 다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 브리핑 자리조차 수어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최근 재난 수어 통역이 확대되고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 통역이 배치된 것은 농인 당사자들의 비롯한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2008년 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국가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수한 고려나 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비장애인보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을 다루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치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도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한국 정치사에서는 뒤늦게 시작되었고 아직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일상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으며 선거 시기에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7대 대선에서 장애인들이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56.7%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정치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 그리고 국민을 닮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더 많이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보장은 필수입니다. 국회가 만들어온 장애 배제적 환경과 장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8월 10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기사로 그리고 또 특히 영상으로 최대한 많이 다루어 주실 것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식들이 정말로 꼭 전해지기 위해서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기사와 영상 많이 취재하고 또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